신용판매라는 것은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비용을 나중에 지불해도 되는 것을 뜻합니다. 말로 설명하면 어렵지만 신용카드 결제가 대표적인 건데요. 이 개인 신용판매 시장에서 4년 전에 KB국민카드에 밀렸던 현대카드가 다시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.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썼다는 뜻이니까 좋은 일이기는 한데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류정현 기자. 네, 유정현입니다. 네, 일단 개인 신용 판매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올해 9월 말 기준 현대카드의 개인 신용 판매 규모는 8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. 국내 7개 전업카드사 중 세 번째인 건데요. 현대카드 입장에서는 2018년 국민카드에 내어졌던 3위 자리를 탈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눈에 띄는 것은 회원 수가 더 적은 현대카드가 회원 수가 더 많은 국민카드를 역전했다는 것인데요. 그만큼 현대카드의 충성 고객이 국민카드보다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. 네, 일단 현대카드에는 왜 충성 고객이 많은 겁니까? 네,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, 이른바 PLCC 때문입니다. PLCC는 기존 제휴카드와 달리 특정 브랜드를 독점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성 고객을 모으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발급된 PLCC의 약 80%가량은 현대카드 몫이라는 점이 국민카드를 제친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다만 PLCC는 소비자가 여러 곳에서 쓸 수 없어 신용카드 발급을 부추기고 휴면카드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는 신용판매만으로는 수익성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.